도대체 어떤 의사가 수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일단 만나봐야겠죠? 네, 지금 환자가 있어서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왕진 간다는 분을 따라가 보는데 꽤나 심각한 표정에 가방이 조금 남다르긴 해도 어? 뭐야? 주사도 있고 약병까지 의사는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차로 20여 분을 달려서 드디어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나 본데요. 아, 선생님. 아니, 환자는 어디 있어요? 뭐 응급상황인가 봐. 환자가 있어 지금. 네. 네. 애기인가 봐.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3주. 3주. 것 같고. 네. 그게 처음에 근데 눈 밑에도 다크서클처럼 생겼었고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네네. 걱정이 많이 돼서. 아, 그래요? 잠깐, 금붕어가 다크서클 생겼다고?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의 무슨 표정이 저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어머 어머. 아픈 환자가 물고기인가요? 아, 네. 아픈 환자가 이제 한어 물고기입니다. 저는 물고기를 고치는 물고기 의사입니다. 물고기 의사입니다. 물고기 의사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물고기 의사. 사실 전 처음 들었거든요. 예전에 있던 아이가 머리에 저렇게 약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약간 비슷한 증상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바로 요 녀석이 응급 환자, 아니 환어라는데요. 저게 눈에 보인다고? 와. 왕진을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진찰을 해야겠죠? 먼저 어항 속에 있는 물을 약품이 담긴 통에 넣어주는데 뭘 확인하는 걸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수질 측정 중인데요. 이제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배설하는 암모니아들이 이제 이 수조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소성 대사산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이제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이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물고기들한테 좀 해롭거든요.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측정 중에 있습니다. 안 좋은 건가요? 어, 그러네요. 그래요? 네. 아질산염이 0.3mg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좀 높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위험 수준. 아질산염 수치가 높으면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서 물고기도 숨쉬기가 힘들어진답니다. 급한 상황에 불은 껐는데 이렇게 매번 왕진을 하시나요?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이어서요. 그리고 또 사육자분들께서 아, 담아서 오시기에는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큰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방을 해서 진료를 보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물고기 의사니까 이건 어때요? 어의. 진짜 어의가 있었네요. 진짜 어의네, 진짜. 어의네. 저는 물고기를 치료하는 물고기 의사 최상호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수산질병관리사이고요. 양식어조, 관상어, 해양해조류들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이제 대화방에서는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아,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네네. 어의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다 치료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은 양식어종을 위주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 알았지. 진짜 처음 그치? 봤어요. 그치? 고양이나 뭐 아까 어제 저번 주에 소 막 이런 식으로 막 소 동물 수의사, 대동물 수의사는 봤는데 물고기 수의사는 처음 봅니다. 수산 질병 관리사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 물고기들도 생명이니까 그쵸?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격증 같은 거. 수의학과가 있는 것처럼 네. 대학교에도 수산생명의학과라는 곳이 있대요. 진짜? 반드시 거길 졸업해야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전공이 있구나. 있죠, 있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물고기를. 좀 더 보면 알게 돼요. 오, 너 한번 계속 봐요, 우리. 네? 궁금해요. 들어오시겠어요? 아, 물고기가 봐. 여기가 저희 병원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수족관 같은데요? 어, 환자들이야. 환호들, 환호들. 환호들, 환호들. 환치, 환치. 어머, 어머, 어머.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알록달록 물고기를 만났죠. 6, 7, 8, 9, 10. 여러 마리 물고기를 만났죠. 이 물고기들은 열대어라. 이렇게나 많은 물고기들을 마주하니까 마치 제가 인어왕자가 된 듯한데요. 지금 여기하고 이쪽 축양장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입원한 물고기들입니다. 와, 진짜 죽어냈어. 아, 물고기들이야. 지금 뭐 6인실도 있고 12인실도 있고 뭐 주로 기생충이나 세균성 질병에 감염된 녀석들이라서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최 원장님 회진부터 시작하십니다. 별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정말 의상 똑같아요. 자, 주사 맞자. 주사? 물고기 주사 들어봤어. 물고기가 되게 해? 주사를 맞아요? 자, 주사 맞자.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죠? 분명 물고기 주사라고 했는데 세상에, 진짜 주사입니다. 어머, 진짜 주사야. 물고기도 주사를 맞아요? 아, 예, 그럼요. 물고기도 주사를 놓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근육주사, 복강주사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복강주사가 효과가 조금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강주사를 좀 더 선호합니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손방울병이라고 해서 세균성 질병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주사 놓으면은 예, 좀 쉽게 낫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안돼. 검은 비닐봉지로 눈을 가려서 순간적으로 물고기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든 다음. 참자. 섬세한 손길로 배 안쪽에 빠르게 주사를 놓고. 와, 너무 쉽겠다. 나 똑같아. 물고기 주사 맞는 거 처음 봤어, 진짜. 다시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 주사 치료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이동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어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항 근처에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완전 맞춤형 서비스네요. 아, 네. 물고기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파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서 오세요. 통원 진료도 있어. 내려온 지가 네네. 2주, 2~3주 같은데 며칠 전부터 막 수면 이쪽에서 암암이 뻑뻑뻑뻑 거리다가 약간 좀 멍한 증세도 보이고 자꾸 돌진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오늘 갔다 왔더니 일 갔다 왔더니 바로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저기 불에 저 뒤집어지는 거는 불의 염증 쪽인데 플로르페니콜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잠깐만, 항생제를 먹인다고요?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해. 그러면은 여기 처방전은 여기 있고요. 제가 금방 약 준비해서 드릴게요. 환호 상태에 따라서 약도 직접 처방해 주는데요. 약까지 바로 처방을. 들고 가시는구나, 이거는. 잘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 처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자분들께는 질병에 대한 정보, 또 약품에 대한 정보, 또 약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고요. 또 국가기관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좀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일터 가능하신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지금 복숭아가 어제까지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면회? 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우리 물고기 보고 싶잖아. 아픈 애기 되게 보여드리는 거야. 이 팬데믹 시대에 진짜 와. 걱정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복수도 조금 빠졌어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수 정도는 더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먹자. 많이 먹어. 자, 많이 먹어라. 아니, 이 병원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퇴원을 안 하고 싶겠는데요. 나왔어? 여기 왔어? 좋아. 자, 먹읍시다. 와, 맛있겠다. 어? 생선을! 아니, 왜 물고기 의사라고 해서 생선 못 먹을 법은 없잖아. 아니, 그래도 너무 방금까지 막 애지중지 막 그랬는데. 역사에서 가서 먹을까? 뭐, 생선은 먹는 거니까요. 물고기 의사신데 네. 생선을 이렇게 드세요? 네, 물고기 의사가 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고기를 잘 고쳐야 되고 하나는 이제 물고기를 잘 먹어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데. 되게 이중적이시네. 그래서 항상 생선 구우면 남편이 다 가시를 발라주고 다 해부를 해줘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섬세한 손놀림. 이거 생선 진짜 잘 바르지. 해부학적으로 가시 발라. 그 실력 어디 안 가네요, 안 가. 기가 막히지. 그렇게 달콤살벌한 식사를 마치고 하이. 밥도 먹었겠다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물론 책에서도 물고기를 만난다는 게 함정일 뿐. 좀 이상하죠. 저 연애할 때는 물고기를 좋아한다 이 정도로 해서 어항이 뭐 한두 개나 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왔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거실 자체가 다 수족관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한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진짜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좀 웃겼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거 다시 고려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결혼을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엔 영상으로 물고기 삼매경이던 그때. 네, 여보세요? 네. 아, 그래요. 응급한 응급한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죠? 형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물고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응급환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병원을 가세요? 아, 네. 물고기들이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치료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상호 씨를 달리게 만든 건 역시나 물고기 환자. 그렇게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얘예요? 네. 아이고야. 아, 그냥 누웠네. 아이고, 지금 잠깐. 그러면은 네네, 잠깐만요. 환호 상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저 보호자도 간절해요. 급히 입원실로 이동해서 산소호흡기에 비상약까지 투여해보는데. 괜찮을까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은 저기 대사촉진제 썼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초조해하는 보호자를 달래면서 환호 상태를 조심스레 확인합니다. 보호자도 진짜 근데 저렇게 간절할 때 연락할 때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러니까. 찾을 때가 있다는 거지. 혹시 언제부터 저렇게 누워 있었어요?
저는 이틀 전에 다짜 그랬는데 네네 기념합니도 이제 빨갛게 부었고 눈도 튀어나오고 눈도 튀어나오고 네. 아 그래요 우선 일어날 때까지 조금만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 항생제 처방을 들어갈게요 지금 뭐 주사랑 이런 거는 저 상태에서는 약간 맞기가 힘들 것 같고 결국 녀석은 입원을 하게 됐대요 네, 한번 3, 4일 후에 한번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의 엔젤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걱정 마셔요 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픈 녀석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건 보호자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를 이제 처음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열대어가 집에 오던 날 새끼를 낳은 거예요. 13마리를 낳았어요. 처음. 너무 신기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다고 표현해야 하려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대어 또 관상어 여기 푹 빠지게 됐죠. 목회자로 일하면서도 굳이 일을 택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물고기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야, 아, 저걸 그냥 전공을 하신 게 아니라 취득하신 거야. 이날은 아픈 녀석들이 아니라 폐사한 물고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폐사 원인을 분석해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부검 중인 거야? 부검? 그러네, 그러네. 어? 벌써 퇴근하세요? 아니, 갑자기 웬 악기? 나에게 전화해 오늘 직접 다 해주신 거예요. 1인 다역. 말이 없어도 괜찮아 전화해 매일매일 나에게 전화해줘 따라 부르는 거 봐봐 전화 못다 전화 못다 아니 지금 노래도 잘하셔 노래 잘하신다 음정박자가 저렇게 딱딱 맞다고 이게 이제 물고기들한테도 음악을 들려주고요 또 저도 이제 퇴근하기 전에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힐링이라고 할까? 그걸 하는 거죠. 좋겠다. 제 음악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등 돌리는데요? 누군가에겐 그저 엉뚱하게만 보일 이 시간도 상호 씨에겐 행복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에게 물고기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 왔었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온 동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고 생활하고 싶어요. 상호 씨와 물고기들의 각별한 로맨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